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굽네 볼케이노 통다리, 거기에다가 쌀떡볶이가 추가되어 있는 나름 신메뉴. 네, 쌀떡볶이만 추가해서 신메뉴인 척.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교촌 허니콤보. 네, 그리고 뒤에 외지 감자. 그리고 여기 굽네 마그마 소스는 잠시 대기. 기다려. 마그마 소스 안 뿌려도 겁나 매워. 자, 오늘 장갑을 끼고 먹을까 안 끼고 먹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끼고 먹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매운 거부터 먹기 전에 교촌부터 먹을게요. 뭐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는 병아리야? 뭐야 이거? 잘 먹겠습니다. 손이 조금 큰 편이에요. 발도 크고요. 네, 거기도 커요. 팔꿈치도 크고요. 네, 발가락도 커요. 자, 우리 산디파님께서 한 개 팽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준이님 중계방에서 한 개 팽개 감사합니다. 맞지? 고마워요, 팽가이. 감사합니다. 우리 나봉봉이가 또 10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앞에 있는 건 일단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 생긴 거. 옆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옆모습? 교촌은 약간 성장하기 전에, 성장 직전에 그런 사춘기 닭들을 쓰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작아요. 네, 옆모습이 좀 커 보이죠? 제가 헬스케 보인다고요? 120kg인데 헬스케 보인다고? 아, 설마요. 외지 감자. 식비요? 한 달에 하루에 한 3에서 5만원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6, 7만원. 쌍칼크 방송 시작했니? 너 왜 앞에 BJ가 붙어있니? 어? BJ야? 진짜야? 축하해. 와, 정말 맛있네요. 오빠, 다음에 커리킨 먹어주시면 안 돼요? 커리킨 두 번 먹었는데 또 먹어드릴게요. 겁나 쩝쩝대네요. 먹고 싶게. 오늘따라 교촌 허니콤보 왜 이렇게 맛있지? 이제 볼케이노 먹어요? 아, 떡볶이부터 한번 두 개 먹어볼게요.
우와. 아니. 와. 매워요. 매워요.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니고, 떡볶이가 정말. 정말 밀떡이 아니라, 쌀떡 매니아들은 이거 진짜. 와, 찬양할 만하다. 와. 이거 밀떡이 아니라 쌀떡볶이인 것 같아요. 진짜로. 달라. 밀떡이랑 달라.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해요. 자꾸자꾸자꾸. 자꾸자꾸자꾸 쫄깃쫄깃해요. 예. 네. 진짜로. 자, 이번에는 마그마 아직 안 뿌렸거든요. 네. 정말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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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해요. 진짜. 와, 역시 쌀떡볶이. 우와. 정말 쫄깃하다. 매운 걸 잘 드시나봐요. 아, 이제 보시면 알아요. 네. 이제 보시면 압니다. 예, 매운 거 잘 먹어보여요. 아, 벌써 옵니다. 아. 자,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한번 해주고 추천함. 아, 말이 안 나와. 아, 쌀통닭이 아니고요, 쌀떡볶이. 볼케이노 먹고, 교촌 먹고. 디티야, 맞기 싫으면 음치 배틀 태그? 아, 오버워치 배틀 태그 까라고? 나 오버워치 하면은 무조건, 아, 그냥 하면 최고의 플레이고, 하면 카드 나와. 어, 너 속상해 나랑 하면. 너 장난 아니야. 아, 볼케이노 왜 이렇게 맵지? 허니콤 맛있어요. 역시는 역시 어서와요. 네, 우리 맨솔님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치킨 시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일단 시키고 고민하세요. 아, 지금 치킨 시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세요. 앞에 치킨을 두고 고민하세요. 그게 정말 최고의 고민입니다. 자, 우리 입 좀 닫고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 번 더 먹고 일단. 왜? 일단 시켜요. 치킨을 앞에 두고 고민해. 아, 먹을까 말까 냄새 한번 맡아보고. 와. 맵네. 아, 일본에서 그거 못 샀어요. 안 팔아. 시어머 맞죠? 어서 와요. 라면 불판? 코베야. 3웨이즈. 이거 마그마 몇 개 뿌려 먹을까요? 아, 우리 소라찜님께서 소라찜님께서 한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나 니코니코니. 아, 아 매워. 이거 먹어? 먹을까? 먹어. 뿌려.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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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소스 물을 잘 먹죠. 너무 그런가? 아, 매워. 아. 오늘 땀은 별로 안 나요. 왜냐면 별로 안 더워요. 지금 방이 좀 싸늘해. 이제 입 닦을게요. 원래 계속 먹고 닦고 하면 맛이 없어. 볼케이노 한 마리에요. 허니랑 레드랑 뭐가 더 맛있냐고요? 저는 허니요. 네, 볼케이노 안에 떡도 있는 거예요. 아.
볼케이노만 먹을 땐 몰랐는데 갑자기 교촌을 먹으니까 갑자기 맵네. 와, 왜 교촌이 왜 이렇게 맵지? 볼케이노 닭다리 하나 둘 셋 열 개인 것 같아요.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랑 근데 그건 약간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같은 장르끼리 비교를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재밌어, 아니면 뭐 비열한 거리가 재밌어, 뭐 이런 거 말고 누아르는 누아르끼리, 연애 그 멜로는 멜로끼리 이렇게. 아, 그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랑 튀김류는 다르지. 한 마리 한 마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맞다. 즐겨찾기 하셨어요? 쌀떡볶이는 정말 쌀이에요. 밀가루 아니에요. 정말 쫄깃쫄깃해. 떡볶이. 이게 쫄깃쫄깃해요. 앙, 뉴당, 띠, 어서와요. 아, 우리 범이 어서와요. 되게 쫄깃해요. 떡이 정말 쫄깃쫄깃해요. 묻은 거니, 이거? 나봉봉 잘 자요. 오사카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한 30만원 좀 안 돼요. 저 헬스 트레이너 아니에요. 디제이입니다. 여러분 힘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니? 그냥? 아프리카 방송 보는 게 쉽다고? 아, 묻었는데 하나만 더 먹고. 곰내가 맛있어요? 내내가 맛있어요? 교촌이 서운해한다. 지금 두 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내가 왜 나와? 둘 중에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교촌이야. 뭐야? 쟤는 왜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나 안 물어봐? 막 이러고 있어, 지금. 저는 BBQ요. 콜라 한번 먹어야겠죠? 잘 안 주냐?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 UDT가 맛있어요, 굽네가 맛있어요. 알면서 뭐가 맛있는지 알면서 네 생방송입니다. 볼케이노 떡볶이라는 그런 메뉴가 생겼어요. 약간 신메뉴 같은 건데, 이거 19,500원인가? 모짜렐라도 아마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뒤에 인형들이요? 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와! 마룽이님, 아. 마룽이님, 100점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마롱이님, 4872번째 팬가입 고마워요. 마롱이 너, 맞지 맞지? 니코니코니 조르즈마 어디가지 않아 되어줄게 너의 베이베. 너무너무너무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팬가입. 와 고마워요. 이거 허니스틱 아니에요. 허니 콤보. 조만간 살 뺄게요. 저 화장실 안 가요. 안무가 맞긴 한데, 복싱 선수 같다고? 여자친구 있냐고요? 예, 지금 채팅창에 제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이 저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그지? 우리 인간적으로 콜라 한잔 할까요?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콜라 한잔 합시다.
아. 정신 같으면서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아, 익사이팅! 감사합니다. 네, 병신 같죠? 네, 병맛이에요. 아, 장갑을 이제 벗고 먹을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끼고 먹을게요. 잘 안 들어가요? 장갑이 왜 잘 안 들어갈까요? 네, 여러분들도 비닐 장갑 이렇게 잘 안 들어가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원래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 맞죠? 아, 나만 그래? 여기 마그마 소스 부대세요. 편이 조금 큰 편이긴 해요. 잠깐만, 벌써 30분 됐네. 응? 남한산 다람쥐님이 보고 싶다고? 진짜로? 디디 형, 뒤지기 싫으면 인사 받아주세요. 오랜만인데. 아, 코상이 안녕하세요. 슬슬 배부르죠? 아니요, 그냥 대놓고 배불러요. 배부른데? 안 배부르겠어? 배불러도 좀만 더 먹어줘요. 뒤지기 싫으면. 네,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뿅!